본문 7한 줄로 요약하면 요약하면 황제를 선언한 해리슨의 조치들. 내용 요약 1번. 1번. 성우가 될 사람을 제안했다. 발레리나가 천천히 일어났다. 마치 흔들바람을 맞은 온화한 장미처럼 흔들리는 모습과 함께. 2번. 2번. 그녀에게서 귀의 거절을 떼어내고 무거운 주머니도 끊어냈다. 가면도 벗겨버렸다. 정말 눈부시도록 아름다웠다. 해리슨은 음악가들의 핸디캡 장비들도 벗겨버렸고, 이후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도처에 울려 퍼졌다. 3번. 3번. 아름다운 광경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 이때 핸디캡퍼 장군이 그 무대에 등장하여 장비 착용을 명령했고, 불복종에 대해 죽음의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대격돌이 시작됐네요. 자, 젠틀 로즈는 부드러운 장, 캐리, 지니고 임프레스, 가는 황후, 닐, 무릎을 꿇고 라이즈, 일어나다, 스웨이, 흔들다, 브리즈, 흔들바, 미풍이라고 하지, 미풍, 리무브, 대거하다, 캐리, 우리 뭐뭐 미닝, 했다, 의미, pull A from B. 에이에게서 길을 떼내다. 거꾸로 아닙니까? B에게서 A를 떼어내는 거지. B에서. 자, snap off 그러면, 웃으다. 낚아채는 거지요. blindingly, 눈이 멀 정도로 그런 뜻이고, command 명령어. cautiously, 조심스러워. strike A over B. A에게서 길을 얻고. 거꾸로네요. 자, gracefully는 우와. stage, 무대. nearly, on. sound out, 울려 퍼지. expression, will, 빙그르르 돌다. deep, 내려가게 하고. 담그다, 이런 뜻이 있지, 그쵸? come to an end, 끝나다. leap up into, 몸으로 되었다. high sailing, 높은 천지. enter, 몸으로 들어가. okay, listen up. 들어라. embrace, 호응하다. put on. 몸옷을 착용하다. 자, 사역동사 let이 나왔죠. let은 허가를 나타내는 거지. let the first woman rise. 먼저 일어나는 여자가, 나와 나의 파트너로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한 거죠. 여기는 join with이라든지 join in with면 안 돼요. 그냥 join 자체가 누구누구와 함께 하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이 조이는 특별히 조심해야 될 단어고, 동렬구조. He pulled A를 끌어내서, snapped off B, B를 낙하채 던져버렸고, C를 제거해버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2번, they embraced passionately. 그들이 열정적으로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밴드 앞에 embraced와 밴드 뒤에 cried가 동렬로 쓰인 거죠. 대열로 시작하는 구문이 3번인데, 현재 분사도 나왔습니다. 현재 분사는 비동사 없는 ing가 명사를 꾸며주는 걸 알죠. 자, there were tears, 눈물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In the eyes, 눈에. Of all, 모든 사람의 눈에. 어떤 사람들? 원래 all 다음에 those. 이런 말이 생략된 건데. All. Who? All, in the ears of all those. All those 눈에 후어가 생략된 거지. 지켜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4번에는 목적어 자리에 나온 완전한 문장을 해준 접속사가 대신한 거죠. They'd never known. 그들이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뭐를? That 이하를 알지 못했습니다. 을을 자리, 목적어 자리, 명사 나오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자, 본문 7을 보니까 이제 그가 말합니다. Who will be my empress? 누가 나의 왕후가 될 것인가? 이제 RESS, ESS를 끝나는 말은 여성 명사야. 타이거 호랑이잖아. 타이거 뒤에다가 ESS 붙여서 타이거레스 그러면 암컷 호랑이에요. 이해되죠? The people knelt before him.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Let the first woman to rise. 일어서는 첫 사람이 나의 파트너로서 나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한 거죠. The ballerina slowly rose. 그 발레리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발을 미풍 속에 부드러운 장미처럼 흔들면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Why should you be made to carry these handicaps? 왜 당신은 be made, 당해야 되느냐? 이러한 핸디캡을 가지고 다니도록, 착용하도록 왜 당신이 강요를 당해야 되겠소? Why should anyone, 누구라도 또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해리슨이 물어본 거지요. 이걸 수사 의문문이라고 그래.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다 아는데 왜 그럴까요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문문이야. He pulled the buzzer from her ear. 그가 그녀의 귀에서 버저를 pulled, 땡겨내고 snapped up her heavy bags. 또 그녀의 무거운 핸디캡 가방을 낚아채고 마스크도 제거해 버렸지요. She was blindingly beautiful. 그녀는 눈이 멀 정도로 아주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자, 이제라고 해리슨이 말했죠. Taking her hand. 자, 지금입니다라고 그녀의 손을 잡으면서 말한 거지. 자, 뭐라고 말했냐? Shall we show? 우리가 보여줄까요? 사람들에게 댄스의 의미를 한번 보여줄까요? 뮤직! 하고 그가 명령을 내렸죠. 발레리나가 핸디캡을 탁 벗어버리고, 가면을 벗고, 진짜 춤을 추면, 그게 진짜 멋있는 춤인데, 그걸 착용하고 있는데 어떤 발레리나가 그 모습을 보일 수 있겠어요? 원래 자기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자, Music began cautiously at first. 처음엔 음악이 조심스럽게 시작을 했습니다. 해리슨이 스트릿 더 뮤지션 음악가에게서 그들의 핸디캡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죠. 자, 아까 우리 했던 거, Stripe A above B 그러면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아까 내가 말 잘못했나? 음악가에게서 Stripe A of B. 내가 말 잘못했나 봐.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맞나요? 자, 이제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곧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Throughout the music hall, 그 음악 강당 전체에 걸쳐서 해리슨이 그의 왕후를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우아하게 춤을 추었어요. 무대를 가로질러. 그리고 이런 expression of joy, 아주 폭발적인 즐거움 속에서 into the air, 공중으로 그들이 날아올랐습니다. 뭐 발레리나들이 무용할 때 공중 날아오는 것처럼. 그한 바퀴 빙 돌았고요. 해리슨이 그의 왕후를 바닥 가까운 곳에서 낚아 올렸습니다. 됐죠? There were tears in the eyes of all those watching.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이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뭐를 이렇게 이런 아름다움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The dancers, 무용수들은 leapt up into the high ceiling, 천장 높은 것까지 다른 발레리나들도 이렇게 위로 떨어 뛰어오는 거지, 그렇죠? When the music come to an end, 음악이 끝났을 때 그들이 열정적으로 서로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핸디캐퍼 장군의 폭정에 휘둘러지 않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지그시 바로 그때 다이애나 문 글램퍼스 더 핸디캐퍼 젠 제너럴 스테이지 엔터 더 스테이지 자 핸디캐퍼 장군인 다이애나 문 글램퍼스가 무대로 들어왔어요. 다이애나 문 글램퍼스가 말했죠. 들어라 모두 들어
I'll give you 1 minute to put your hands back on. 여러분들의 핸디캡을 다시 착용할 수 있는 1분을 주겠다. 명령문이지. 오아름 또는 그 뜻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으면 you will all die. 여러분들은 다 죽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죠?